뭐 감독님과 이제 뭐 제작사 분들께 이 탈출하는 작품 같이 이렇게 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금방 답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꿈 같았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진짜 왜 이제서야 만났지? 진작에 만났으면은 더그 행복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또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 탈출하는 작품을 저희 둘이 연기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 현상이란 역할은, 네, 구교한 배우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여태까지 봤었던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교환 배우님 입장에서는 진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또 연기를 하면서 되게 고생했었던 순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예, 그 고생했던 순간이 오늘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쁨으로 다가오고, 함께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더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재훈 씨가 청룡 영화제에서 그렇게 저에게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저는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찐 표정이잖아요, 사실. 저도 보고 되게 놀랬는데, 그래서 그 순간이,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뭐, 근데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전달받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작업하면서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균함과 현상의 전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화에서는 잘, 의도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말 그러니까 프리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예.